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서방세계가 그렇게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제재, 즉 이란의 석유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1.4분기에 이란의 석유수출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60억 불을 수출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니까 이란 석유수출의 90% 이상을 차이나가 수출, 이란이 석유로 그냥 덤핑으로 때렸습니다. 경제제재 때문에 뭐 배럴당 최대 13불까지 깎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싼 맛에 이란 석유를 이제 수입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중국이 그 사이에 재미 좀 봤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이란 사태 때문에 지금 아주 난감한 입장에 차이나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대통령이 네타냐후 수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정유시설 공격에 대해서 두 나라 정상이 in discussion, 협의했다고 나오니까 지금 세계 유가가 깜짝 놀래고 팔짝 뛴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란 정유시설을 폭격하면 이란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3%를 공급하고 OPEC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뭐 발표하자마자 석유 가격이 5% 이상 떠갖고 77불인데 뭐 일부 전문가는 잘못하면 100불, 120불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짜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면 최대 피해자가 당연히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차이나가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석유를 수입할까요? 첫째,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덤핑으로 때리는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덤핑으로 때리죠. 이란이 덤핑으로 때리는데 러시아산 석유는 차이나, 인도가 많이 수입해요. 터키도 수입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란산 석유는 아무리 덤핑으로 때려도 인도하고 터키가 수입하는데 중국만이 수입을 합니다. 왜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그 석유 수요의 3분의 1을 수입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최대 석유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석유 소비국입니다.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급하죠. 이란 석유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값도 쌀 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아서, 국제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차이나가 덤핑으로 때린 러시아 석유, 이란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를 수입해갖고 한 100억 불 정도 이렇게 비용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BBC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이란의 제재를 우회해갖고 이 석유를 수입하느냐. 첫 번째가 차주전자 정유공장입니다. 저 사진에서 보듯이죠. 산둥성에 주로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 소규모 민간 정유공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리스크가 적죠. 왜냐하면 중국의 대규모 정유공장은 국제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하고 거래하고 유럽하고 거래하고 또 국제,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으면 굉장히 힘든데, 저 소규모 차주전자 정유공장은 국제거래를 안 해요. 국제적으로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란으로부터 은밀히 석유를 수입하고, 두 번째 재밌는 거는 어둠의 선단입니다. BBC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런 조그만 배들이 이란에 가서 이렇게 석유를 싣는데, 국제적으로 허가된 지역에서 석유를 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 인근이나 말레이시아 인근 해안에서 석유를 환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모든 그 움직이는 유조선에 요거를 끄는 겁니다. 요걸 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석유, 이란산 석유를 환적하면 이게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석유로 리브랜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이완 현상이 발생했는데, 미 에너지 정보청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석유가 54% 증가했는데, 이거는 말레이시아 전체 석유 생산량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선단이 이란에서 이렇게 하고 말레이시아 동남아 인근에서 해갖고 은근슬쩍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소규모 은행이 위안화를 결제해버린 겁니다. 중국의 대형은행은 국제 어떤 결제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규모 은행은
뭐 국제거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위안화로 은근슬쩍 결제하면서 이렇게 이란으로부터 이제 석유를 수입해갖고 여태까지는 재미를 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면은 이게 문제가 크잖아요. 중국에서 봐서는 이제 석유 수입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데, 중국도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비해 왔습니다. 특히 딱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건설 부분에 투입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석유 비축 시설 공사로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하고 이제 한번 전쟁 한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7년에. 그럼 분명히 서방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하면 제일 큰 게 이제 에너지니까 이 석유 비축 시설을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세요. 그래갖고 지금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석유 비축 시설이 중국의 연간 그 석유 수입이 한 3개월분을 비축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중국 남들로 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 중국이 지금도 뭐 이 저기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을 못하면 이 나라로부터 석유 수입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석유 거래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후닥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 계약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이제 중국이 대치하느냐. 쉽게 말하면 사우디, 이라크, 뭐 이 페르시아 연합망 국가로 대치하느냐도 중요한데, 국제 유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중국이 요 사우디나 이라크, 쿠웨이트 이쪽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석유 수입을 늘리면, 근데 이란으로부터 수입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이 이란이 별로 안 좋아하는 순위파 국가, 이란의 라이벌 국가예요. 그러면 테헤란 입장에서는 약올리잖아요. 약올리면 약간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지도를 보시면 저 페르시아만 국가에서 석유를 선적했고 나오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전 세계 석유 유통량의 20%가 저 호르무즈 해협을 와야 되는 거야. 저 바로 좁은 데에서 이란이 미사일 쏘든지 라켓 쏘든지 드론에서 유조선 공격하면은 저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쿠웨이트나 사우디에서 석유 수입하는 것도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이스라엘 간의 그 이 분쟁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제 머리를 써갖고 저 파이프라인을 홍해로 빼갖고 홍해에서 이렇게 인도로 빼는 것도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 홍해 제일 끝에 입구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거든요. 저거서 때려버리면 저것도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차이나가 이렇게 뭐 경제 제재를 피해갖고 뭐 차주전자 정유공장 어둠의 선단 이런 걸 통해서 석유를 싸게 수입해갖고 상당히 이익을 봤는데, 중국 전체 석유 수입의 15%가 지금까지 이란에서 왔어요. 이게 꼬이면은, 그 수입하던 석유 수입의 15% 꼬이면은 어느 나라든지 국내 경제 커다란 타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새로운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